대박 사건. 야, 진짜 대박. 야. 자, 저희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습니다. 스낵바에서. 이 영상은 최대한 방역수칙에 준수해서 촬영되었습니다. 지금 이 핸들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손을 씻고 핸들을 아예 만지지도 않고 있습니다. 터키 샌드위치 뻑뻑해요. 맛있냐? 네. 한 개만 먹어도 별로인데. 이빨 나갈 뻔했습니다. 내가 민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인지. 3주 후면 아예 그지꼴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유. 자, 후반 어때? 지금 전반 스코어가요. 너 얼굴 등장해 이렇게. 전반 스코어가 옥선생이 5개 오바. 최악이죠? 민수 6개 오바. 좀 아깝죠? 잘 쳤는데 초장에 처음 와가지고 얘는 좀 이해하는 게 비행기를 좀 어제 왔어요, 비행기 타고. 그래서 더블 친 게 이제 좀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데 후반에는 이제 이 베가스에 지금 바람이 근데 너무 점점 세서 너무 힘들어요. 근데 70대를 치려고 했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한번 뭐 치다 보면 또 최선을 다해 쳐보겠습니다. 파이팅! 가자. 자, 이 울프 코스에서 말이야, 민수야. 나인홀을 돌았어. 네. 근데 우리 시작할 때보다 지금 바람이 더 세게 불고 있어. 날씨는 너무 따뜻한 것 같아도 굉장히 지금 춥습니다. 전반에는 뭐 좀 약간 치욕스러운 스코어, 그치? 너 프로 봤잖아. 민수가 6개 오버, 제가 5개 오버인데 내용으로 보면 뭐 저는 제가 훨씬 더 못 쳤어요. 근데 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친 정도로 친 것 같은데 넌 어떤 것 같아? 코스 돌아보니까? 한국보다는 그냥 훨씬 어려워. 훨씬 어려워. 훨씬 어려워. 훨씬 어려워. 미국 애들이 잘 치는 이유가 있어. 미국 애들 잘 치는 애들 있어? 근데 그 사실은 우리가 그린 적응에 좀 실패를 했던 것 같아. 뭐 코스는 딱히 뭐 어려웠다 이제 그런 생각은 없는데. 거기에서 좀 헤맸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또 요령을 알았으니까 후반에는 너 6개니까 3개 아니 너 2개 6개 1개 오버만 쳐야 되지 않겠냐? 그래야 7자 그리잖아. 그렇지. 나는 2개 오버를 쳐야 실제로 그리겠네. 자, 아무튼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점점 좋아질 거니까. 그리고 네가 마지막 콜에 팔을 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를 했으니까 내가 오너. 내가 토탈 스코어 잘 쳤잖아. 그런 거 아니야? 이 뭔 개소리야? 알았어, 해. 자, 그러면 우리 서민수 일병부터 시작. 자, 여기는 10번 홀인데 지금 이게 좀 앞으로 당겨져서 517야드야 근데 뒷바람이 세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투온 각인데 티샷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해. 네. 우와, 진짜 너 근데 너무 멀리 가가지고 왼쪽 벙커 같은데? 네. 너 근데 저거 그 돌밭에 들어갔을 수 있어. 너무 멀리 가서 이건 너 지금 치면 무조건 300이 넘는 바람이라 나는 너 따라서 이렇게 플라잉 웨지 해야지. 아, 완전 똑바로. 어우, 완전 똑바로. 가보겠습니다. 티샷 성공. 야, 진짜 이렇게 쓸 수 있냐? 너니? 아, 이건 나는 이거 지금 벙커 넘겼다고. 야, 그거 네 거. 아, 난 그거 거리 너무 안 나는데. 플라잉 웨지. 이건 뭐요, 이거? 어? 이거 어떡하라는 거? 잘 치면 되겠네. 좀 짧게 잡고. 벙커 안 들어간 게 다행이야, 그래도. 그지? 나 괜찮은데. 라이 괜찮아. 기회를 주셨을 때는 기회를 이용하는 게 지혜라고 할 수 있으니까. 아유, 이제 배도 부르고 녹원하고
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런치를 먹긴 했지만 198이 남았는데 너는 지금 나보다 100m 앞에 있어. 근데 뭐 거리 멀리 나간다고 해서 뭐 딱히 좋죠. 근데 지금 핀이 완전히 왼쪽에 꽂혀 있거든. 그래서 나는 5번 아이언이니까 핀보다 한 20m 오른쪽,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핀보다 한 15m 정도 오른쪽이고, 똑같이 내 평소에 치던 대로 접어 진짜 잘 맞았어. 진짜 잘 맞았어. 야, 올라갔을 것 같지 않냐? 올라갔을 것 같지? 그리고 이 골프장이 벙커에 고무레를 다 빼버렸습니다. 그 이 벙커를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. 왜?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으면 코로나가 지금 또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고무레를 볼 수가 없어요.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이렇게는 해놓고 나오는 그러한 매너. 이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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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야, 너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멀리 날라왔다. 몇 남았어? 155. 155. 나 199였고 155면은 음에 50m 더 날라왔네. 자, 민수가 전반 홀에 첫 홀이 더블 보기였지? 네. 그 루틴은 좀 이어갈 수 있겠지? 네. 야, 그럼 내래. 정신 나갔죠 지금. 약간 뒷바람에서 후바람이니까 오른쪽. 그치, 좋은 생각이네. 핀이 왼쪽으로 갔을 때는 사실 핀을 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투어 프로를 하려면 핀으로 가야 돼. 핀보다 약간 오른쪽 쏘는 게 좋아 지금은. 오, 잘 쳤어. 너 근데 드로우 걸려가지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. 오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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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지금 지금 핀에 붙은 것 같아. 아, 그래요? 우와, 대박 사건. 진짜 대박. 야, 너 지금 2m도 안 돼. 나도 지금 잘 쳤다고 쳤는데, 와, 이건 뭐 첫 홀 더블 보기 치더니 이제는 이글로 들어가는 거야? 오, 하긴 뭐 근데 나이스 버디. 나이스 버디. 자, 18걸음인데 20걸음 정도 생각해서 나는 거의 직선 라인이고 50cm 퍼터. 야, 제발만 붙게만 해주세요. 근데 약간 여기서 보면 또 보인단 말이야. 이게 참 이게 유혹이야. 약간만 그래도 봐야지. 어차피 붙일 거니까. 야, 사실 원어인. 이거는 진짜 버디는 해야 되는데. 그러네, 내가 더 머네. 진짜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있고 이쪽에서 보면 또, 와, 이거 진짜 헷갈리다. 근데 이 정도는 클러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브레이크를 보지 않겠어. 그리고 딱 백으로 놔 있네. 백으로 놔 있고 공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립을 단단하게 잡고 가서 이렇게 흘렀으니까. 야, 이거 진짜 못 넣으면 너무 아까운데. 꽉 잡고 탁. 아우! 아, 이건 버디 했어야 되는데. 아, 저기서 너무 못했네요. 저는 그냥 오늘 버디에. 이거 너무 아깝다. 진짜 기회, 거의 유일한 기회인데. 자, 서민수 일병 첫날 이글 트라이 들어갑니다. 세 번째 샷, 파5의 세 번째 샷, 이글 펏. 나이스 이글. 잘했어 잘했어. 야, 이거 진짜 멋진 그림 나왔다. 멋진 그림 나왔다. 야, 대번에 두 타를 잡아먹네요. 이제 또 역전이 돼버렸네. 야, 나는 지금 줄일 때 못 줄여가지고. 그러니까 나는
이 머릿속에 자꾸 파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. 그게 문제야, 삼촌은. 그리고 그렇게 잘 붙이다가 또 저거, 어? 저 기회에 또 멀리 치는 거 봐. 자, 여기는 이제 11번 홀. 짧아요. 그런데 정풍을 지금 보고 가야 돼가지고, 한 360야드쯤 되는 파4홀입니다. 이거는, 앞바람으로 따지면 400야드 정도 되니까 파는 무조건 잡고 가야지. 너는 버디 가야지. 야, 민수 대본에 76타를 일단 내려왔어. 이거 터진 것 같아. 너 바람 때문에. 이거는 완전히 해저드로 터졌습니다. 야, 또 이글 값을 하는 거야? 응? 바람을 잘 생각해. 그리고 너가. 여기 벙커 왼쪽 밖에. 근데 이번에는 이미 아예 깎여버린 거야. 출발부터. 네네. 근데 네가 약간 페이드를 치면 이건 슬라이스가 돼버려. 이 정도 바람에선. 그 삼촌이 만약에 드로우를 친다 하면 훅이 돼버리고. 지금 정풍이니까. 네. 뭐 거의 가운데로 싹 들어갔죠. 아니 나는 컨트롤 했어. 컨트롤. 나는 400야드 미만에선 또 잘 쳐. 내 플레이 그라운드이기 때문에. 지금 너무 바람이 세서 지금 이 마이크도 좀 보호를 해야 되고 티샷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. 머리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160m 정도 지금 나오는데 야 뭐 거의 나가지도 않았다. 야, 160m 남았으면 그 바람이 거의 앞바람에서 좌에서 우르 부는 바람 8번 해야지. 160m면 그러면 이 정도면 7번으로 해서 완전히 그 핀보다 왼쪽에 있는 벙커 쪽으로 쳐서 그냥 돌아 들어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거는 그냥 접어 쳐야 될 것 같은데 플라잉 웨지 하면 날릴 것 같아. 기가 막히게 가고 있죠. 오, 좋아요, 좋아요. 홈그린. 그린은 이제 갔습니다. 잘 갔어요, 잘 갔어요. 자, 너는 페이드를 치니까 핀보다 왼쪽 편. 그러니까 보이는 벙커 왼쪽 그쪽 조준하면 되겠지. 좋아요. 근데 야 이거 뒤로 온다 공이. 근데 올라갔을 것 같아. 올라갔을 것 같아. 잘 쳤어. 잘 쳤어. 프린지인데 퍼팅은 가능할 것 같아. 네. 자, 나는 지금 왼쪽으로 사실은 8번 거리였는데 7번 해가지고 이쪽에 좀 푹신한 데가지고 충격을 다 먹은 것 같고 한 4m 정도. 민수는 아까 막 9번으로 쳤는데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뒤로 오더라. 이렇게. 그리고 8걸음 나는 이제 20cm 만들어졌고 이 정도면 한번 좀 공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. 그러니까 사실은 선민수 일병 구하기의 가장 큰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 친구랑 제가 골프를 한 두 번 정도를 2020년도에 쳐봤는데 뭐 삼촌이니까 좀 말을 못되게 할 수도 있지만 야 너 어떻게 쌤이 됐냐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약간 패턴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 패턴을 한번 만들어보자. 3주 동안 우리 3주 프로젝트로.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 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. 오, 감 좋은데? 들어갔어? 오호! 이야! 야, 나 꺾여 들어간 줄 알았어. 나이스 보기. 이야, 이번에 진짜 어려운 퍼팅이었는데. 브라보. 약간 내리막 파서 오른쪽 끝. 그리고 20cm. 세 번째 샷, 버디 펏. 아유, 이렇게 해서 옥선생 파. 민수는 티샷의 실수가 너무 아까웠죠? 보기. 자. 지금 거리를 보니까 그리고 이게 야 시그니처 홀이야.
그리고 물이 진짜 맑은데, 와 오늘은 좀 탁하다 물이. 근데 여기는 진짜 내가 수도 없이 빠져봤어. 오, 의외로 누가 티 꽂아놨네. 그대로 써야 되겠다. 자 지금 173? 173m면 삼촌이 보통 8번 아이언으로 치는 건데 뒷바람이 지금 너울 봐. 그래서 핀보다 훨씬 오른쪽으로 보고 9번 아이언으로 공략할 때 이제 핀이 지금 전부 뒷핀이어서, 자 우측을 보고 7번 다 쳐보겠습니다. 어, 핀 쪽 잘 가는데 벙커 빠지면 안 돼! 와, 그림 넘어가 버린 것 같아. 아. 오, 진짜 좋아. 진짜 좋아. 와, 붙었어. 나이스. 오, 이게 무슨 시스입니까? 오, 자, 이제는 나. 그래, 괜찮아. 근데 그런 좀 실수를 해줘야 연습을 한다. 그럼 나도 그거 할게. 근데 이제 거기 앞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백을 그렇게 막 크게 가는 것보다 좀 작게 들고 해주는 게 훨씬 나. 아, 완전 뒷땅을 쳐서 했는데 미스네요. 근데 지금 사실은 바람이 너무 불어서 막 정신이 없어. 집중을 못하겠어. 핑계긴 하지만 민수도 어프로치 실수, 나도 실수. 아유 아깝다. 오케이. 자 민수 보기. 그다음에 저는 약간 2m, 아우 바람이 너무 세. 2m 안에서는 브레이크 안 보고 끊어치기. 이거는 괜한 보기하게 생겼다 지금. 오호! 나이스 세이브. 자, 우리 완전 운이 좋았어. 아, 근데 지금 바람 때문에 진짜 정신이 없다. 아.